컴퓨터 초보를 위한 24시간 실시간 상담부터 세팅까지 출장 세팅까지 해준답니다. 꺼놓고 KCM 종족 최강전 개막전 경기 보고 계시고요. 김성대 선수와 김성현 선수 경기, 뭐 현대록이라고 이름 칠까요? 뭐 아무튼간 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또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꺼누컴 혹은 종최전 혹은 KCM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주시면은 장패드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를 드리겠습니다. 빵 네. 이벤트 끝났나요? 네, 스폰서가 바뀌었고요. 또 여러분께서 원하시면은 키세키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리워요. 막 이렇게 지금도 시청 중이신데 뭐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주도 출장 글쎄요. 그러니까 현대차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현대록! 제가 그래서 백종원 네. 대표가 네. 게임을 겁나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백다방 커피를 마시면서 할까 했는데 우리 동네 백다방이 없네. 아. 근데 뭐 계십니까 백 대표님? 스타크래프트도 하시나요? 와우를 일단은 제일 좋아해요. 네, 저도 그 와우. 계열이잖아요, 계열. 저번에 막 그 골목식당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게임에 대한 내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백 대표님.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매치 포인트는 네. 일단 김성대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맵의 특성상 예. 뮤탈리스크를 좀 빠르게 활용하기가 좀 좋은 맵이거든요, 이 맵도. 예. 네, 그래서 선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조금 특이합니다. 베럭스 짓고 6시 쪽으로 지금 일군을 돌렸어요. 예. 스타 하고 계신 짤이 있더라고요, 백대표 진짜요, 카르페디엠님. 오호. 오호. 자, 이거 베럭인 베럭스입니까? 일단은 SP 아니면 그냥 정찰 정찰? 일 수도 있고요. 근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정찰을 했습니다. 일단 예, 3시까지 가서 올라 정찰이네요. 올라가네요. 정찰인데 예, 예, 블랙님 좀, 감사합니다. 생각이 예. 늦었다고요? 아니요, 늦지 않습니다. 아, 요거는 예, 예. 뭔가를 그렇죠?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뭔가 예, 예. 배럭 12 앞마당인 걸 보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들켰으니까 이제 그냥 원배럭 더블 가겠죠. 확인을 다 하고 추천 309개입니까? 여러분 많이 여러분의 성의, 성원을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줄님, 네. 네, 김철민 전 캐스터입니다. 해설위원은 여기 박성진 해설위원이고요. 나라라 강민님 오랜만이시네요. 와, 저도 100개 선물. 어디 가서 보고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보네요. 예, 예, 예. 100개 선물 해주셨어요. 예전에 많이 뵀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제가 정보할 때 나오셨던 분이시고 한데 예. 자, 배럭 더블이죠. 예, 예. 배럭 더블이고요. 그리고 예. 김성대 선수는 일단 투회 처리 레어 네 갑니다. 자, 그래서 배럭스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매니저들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벤트에 응하셔가지고요 그 카카오톡에서 꺼누컴 검색하시고 친구를 추가해 주시면은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께서 화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카카오톡에서 꺼누컴 네. 찾으시면 돼요.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그럼 거기 딱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예. 뭐 지금 게임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김성대 뮤탈이 나오고 나서부터가 사실 거의 시작이라서 그렇겠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일단 원베럭 가스 투베럭 가스네요. 투베럭 가스 때문에 이게 정석이죠 거의. 투해처리를 네. 상대하는 테란의 정석적인 플레이. 예. 그리고 김성대 선수는 뭐 스파이어를 히드라스크대는 안 올리는 걸로 봐서는 스파이어를 올릴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예. 저글링이 뛰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테크는 잠시 후에 이제 올라가겠죠. 네. 여기에 스파이어네요. 스파이어. 스파이어입니다. 아연이 병력 그 상황 그리고 배럭 상황 살펴보고 있는 김성대 선수입니다. 사실 김성현 선수도 예.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한 해 상반기까지는 진짜 이제 폼이 좀 좋았다가 예. 하반기로 지금 접어들면서 사실 조금 예전에 어떤 그 포스는 좀 사라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약간의 기복이.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김성현 선수의 어떤 그 지금 어떤 뭐 팔목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예. 좀 궁금하기는 한데 과연 지금 또
최근 게임은 저도 오랜만에 보거든요. 김성현 선수의 게임을. 예. 예. 그래서 경기력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뭐 김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종족 최강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타덤에 올라갔다라고도 본인도 이제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향이 온 거예요, 고향에. 그렇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흐름을 올려 봐야겠죠. 예. 네. 자, 두 선수의 신경전 벌어지고 있고 혼자 남은 대장 김성현 선수와 대장 김성대 선수의 경기입니다. 종최전, 종말이 내일이라고 해도 최후의할 일은 전력을 다해서 게임하는 종최전. 그 저 여기 쓰지 마시고 여기 은파님 여기 쓰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여기는 카카오톡에 오히려 지금 소위 말해서 타겟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아이디어 뺏겼어요. 그렇죠. 다른 분이 저거 갖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KCM 그런 것도 뭐 K, KBS, 네. C, CBS, M, MBC 뭐 이런 거 아니시겠죠? 오, 괜찮네요. 뭐 괜찮아요, 예. 그게. 예. 오, 자, 오, 아, 여기서 이런 난도 있고. 예, 이런 플레이 너무 좋죠. 예, 네. 김성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딱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저걸 6기 정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렇죠. 오, 이거 근데 흔들릴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러면. 뮤탈까지 합류하게 되면은요, 말이죠. 저 아직 스팀업이 좀 안 됐나요? 스팀 먹는 네. 소리는 예, 지금 아카데미 불 들어오고 계속해서 들렸나요? 네. 소리는 안 들렸어요. 네. 자, 이게 김성현이 좀 많이 꼬입니다. 이게 지금 흔들리죠. 김성현 선수 이러면은 터렛 안 이게 뭔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맞아 떨어져요. 지금 네. 오류 났습니다. 오류. 이게 왜 실수냐면 지금 좀 스팀이 무조건 돼 있거나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피해가 네, 좀 심각한데요? 네, 좀 타격을 많이 봅니다. 예. 자, 꺼놓고는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러면서 지금 12시에 처리 폈죠, 김성대. 그렇죠. 예, 네, 운영도 된다는 소리고요. 이거 컨트롤 통해서 또 이것도 터렛 한 기는 좀 맞아주면서 일꾼 쏟아낼 수가 있어서 예. 일꾼 많이 잡혀요. 위쪽 아래쪽 노비면서 키를 담고 있는 김성대 네. 선수의 뮤탈리스크. 자, 8뮤탈 유지. 네. 자, 스캡 바쁘게 뿌려보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네, 아니면은 그죠, 선사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팀업이 아니라 선사업으로 막는 방법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원래 테란들이. 자, 이제 스팀. 네. 자, 어쨌든 가랑비 좀 옷이 젖은 상태입니다, 김성현 선수. 네, 어느 정도 일단 일꾼 피해는 좀 봤습니다. 지금. 그래도 일단 400억이고 앞으로의 추가 피해를 안 입는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김성대가 계속 하나 또 깨고 네. 머리 줄여주고 네, 그리고 지금 딱 봤을 때 메딕이 없으니까 스팀 먹은 마리는 원샷 2, 3, 원샷 2, 3킬 지금 되거든요. 데미지 계속 누죠. 이게 또 매치 포인트의 어떤 장점이에요, 저거한테. 예, 예, 예. 네, 흔들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 스캔 다시 한번 바쁘게 뿌려보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네, 어느 정도 데미지를 좀 봤고요. 예, 터렛 추가로 건설됐고요. 네. 이동안에 지금 김성현 선수가 계속 일꾼 피해를 보다 보니까 테크도 못 올리고 네. 계속 이런 상태거든요. 전진도 못 전진하나요? 그냥 전진합니다. 갑니까? 네. 이건 이제 뮤탈의 움직임을 좀 봉쇄하기 위해서 봉쇄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예. 이것도 결국 멀리 나가면 안 돼요. 자원 변경에 막힙니다. 예, 예, 그렇죠, 멀리 그렇죠. 나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김성현 선수 입장으로서는 네. 다시 한번 스캔 뿌려보고 있는 김성현 선수. 자, 그래도 자 그냥 김성대도 공격 판단. 자, 흔들겠다요 김성현도. 자 뮤탈. 근데 이거 마린이 너무 일렬로 왔어요. 예, 와, 이거 너무 일렬로 왔어요 지금. 자, 정면 삼성근입니다. 이거 안 돼요. 목두를 자, 가려면 12시를 가야 돼요, 지금. 12시만. 네, 12시 때문에. 네, 그냥 12시를 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뮤탈리스크가, 근데. 저한테 본질이 지금. 본질이 깨지고 난리 났어요! 네. 너무 피크인데요, 김성현. 여기 아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지금 12시는 애초에 미끼였네요. 드론도 안 붙였습니다. 근데 새 뮤탈리스크가 왔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막나요? 자, 어떻게 막나요, 이거? 터렛 다 자, 터렛 다 섞인데 마린이 없어서. 와, 근데 리페어. 와, 리페어. 적절하게 붙어서. 네, 리페어 제대로 붙었네요, 방금은. 자,
이게 좀 희소식이 될지. 일단은 해처리 하나 깼습니다. 12시를 깬 거는 그래도 희소식은 맞아요. 예예. 예.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마린 바 바이오닉 공격이 돌아와서 막아야죠. 그리고 김성대 선수가 지금 다음 토크가 뭔지를 좀 봐줘야 되거든요. 없네요? 자 이러면 없어요. 근데 이러면은 없어요. 아직 김성현도 해볼만 시간을 끌만한 게 둘 다 테크가 없습니다. 둘 다 테크가 없는 상태고, 네 거기다가 적어도 멀티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이거 아직 투회 처리죠. 투회 처리. 네. 그리고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바이오닉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예. 뮤탈리스크로 게임을 끝내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로 피해를 많이 주고 다른 럴커라든지 뭐 가디언이라든지 이런 다음 테크로 인해서 경기를 끝내는 경우는 많은데 온니 뮤탈로 끝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인구수. 예, 맞습니다. 네, 터렛과 바이오닉이 배치가 돼 있을 때 거의 뚫기가 힘들다 보니까. 근데 지금 김성대가 자원줄을 지금 막히면서 공이 더 끝났네요. 이거는 이제 김성현이 눈치만 챈다면 막으면 됩니다. 공이 더 끝났어요. 막으면 이겨요. 바이오닉 변형 공이 더 끝났고 인구수는 46개 63. 여기 터렛 밭. 네. 나가는 출구 쪽에 대기하고 있는 병력들. 그리고 바이오닉 병력이 6시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틈을 만드는 거죠. 뮤탈리스크가 확실히 근데 매치 포인트가 수비가 어렵긴 하네요. 지금 예, 보시면 계속 공간이, 예, 계속 공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다음 퀸즈네스트. 그렇죠. 이게 돼야 됩니다. 김성대도 여기서 뮤탈리스코만으로 신을 내서는 신만 내고 게임은 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음 테크가 준비가 필요했었는데 김성대의 판단은 퀸즈네스트예요. 예. 자, 뮤탈리스코 하나씩 둘씩 추가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 많이 잃었어요? 오 뮤탈! 이건 너무 큰데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요. 김성현이 테크 올릴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김성현이 이제 예. 그 팩토리를 올릴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게 뮤탈이 예. 안 오는 걸 알기 때문에 SCB와 이런 테크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인구수 격차는 73대 44로 예. 벌어집니다. 터렛 장벽이 있고 길을 나서고 있는 바이오닉 병력 근처. 자 막아요. 자 이거 정면은 뭘로 막나요? 정면 성큰 3개밖에 없지 않나요? 예. 아 5개까지. 아 5개. 예, 일단 늘리긴 했는데 자 뮤탈 빠져 있으면 이거 정면 뚫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바이오닉. 뮤탈 빠져 있는 걸 확인했고. 네. 사메딕과 지금 이 바이오닉 병력을 놓친 상황이죠. 말하자면은. 네. 5주년 축하드립니다. 철민 캐스터님 감사합니다. 종체전 5주년 됐습니다. 자 갑니다. 자 근데 일부가 또 나뉘어서 가고 있거든요. 김정현. 저 일부로 나눈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죠. 3시 쪽에 한 무더기. 5시 쪽으로 이게 살짝. 김성현에게는 지금 고마울 수도 있어요. 그래 여기서 위치 파악했잖아요. 네, 일군 몇 개 잡아라. 네. 뮤탈리스 저기 있구나. 네. 스팀 먹고 뛴다. 자, 하나 둘 까지 오죠 지금. 예 네. 하나 둘 스팀. 저 럴커 변태 전에 들어와 보자. 그렇죠. 뒤에 병력이 합류. 성큰이 불리는 분위기죠. 성큰이 세 둘 하나 럴커는 번호로 하나입니다. 6번으로 뭔가 스프를 맞을 때 예, 로커가 1점 스캔. 아, 스캔은 없나 보네요. 예, 안 썼어. 근데 이게 바꿔가지고도. 그렇죠. 근데 그 팩토리 올라갔겠죠 지금 때랑. 아, 예, 그죠. 예, 바꿔만져도 예, 예, 예. 됩니다. 이러면. 스탑. 예. 만약에 여기서 테크가 없으면 모를까. 지금. 뮤탈 다 잡았고 럴커 다 잡았기 때문에 예, 예 이제는 배슬 나오는 시간만 벌면 되는 거거든요. 공방 1업돼 예. 있고요. 공방 1업돼 있는 뮤탈리스크와 럭커가 함께 전진합니다. 자 이제 김성대 선수의 입장에서는 한방 노려볼 수 있겠네요. 디파일러 네. 왔을 네. 때 지금 럴커가 그래도 전진 배치돼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배슬이 나오기 전에 디파일러가 여우 공간까지 와서 공간 합류한다면 예, 앞마당까지 이제 장악하는 식의 이 다크솜. 그렇게 둘지는 모르겠습니다. 디파일러 그쵸, 마운드로 예. 완성됐습니다. 분명히 김성현 선수 정도의 클래스라면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버커 건설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카롭죠 뮤탈리스크. 네. 아 레이스 불 들어오네요. 에돈 안 달렸습니다. 야 이건 근데 또 변수예요. 왜냐면 지금 럴커 디파일러인데 레이스를 뽑았다가 예. 저 레이스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요 오히려 지금 밀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레이스보다는 베슬이 지금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렇죠. 테란이 네. 이게 가디언인 줄 알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뮤탈리스크의 존재를 보여주니 네. 아니면은 디파일러 아, 옵니다. 옵니다 디파일러. 어? 자 여기까지. 이거 맞아요. 아직도 레이스 생산 중인가요? 어? 이러면은 이거 김성현이 위기가 오는데요? 자 스캔 뿌렸죠 일단. 자 디파일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탁, 디파일러 왔어요. 컨슘 중. 일단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럴커가 진짜 없어요. 소수예요. 없어 둘. 자 근데 파이어맷은 자 파이어맷 아직 자 이거 조금 전진입니다. 그리고 경력 나갑니다. 네. 나가는데 여기 위에 스캐너 세 개예요. 예, 못 가죠 일로는. 자 전진 조금씩 합니다. 조금씩 압박을 하고 있는 김성대 네. 선수. 자 이거 김성대 선수가 어쨌든 지금 투회처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를 잡은 건 맞아요. 예. 자 선수 끊겼고요. 정면 자, 밑에 나가는 병력이 있어요. 자 근데 저 병력으로 경기를 끝내기는 힘든 게 추가 디파일러를 뽑을 거거든요. 예. 자 파이맨 나갔고요. 아 파이맨 여기 다 있네. 자 파이맨이 다 있는데 예. 문제는 자 럴커가 아 레이스를 모아서 자 여기도 중요해요. 이제 서로 빈집 상태거든요. 일단. 예. 서로 크로스 카운터. 아 근데 일단 김성대 정면 병력이 너무 없기는 하네요. 예. 예. 대공 능력이 없습니다. 대공 능력이. 자, 여기는 수비가 돼요. 일단 당장은 파이어베이 있고 벙커 있고 벙커 리페어. 다시 한번 컨슈. 아 일단 레이스. 클로킹 레이스입니다. 오버로 나오자마자 잡히고 있는 상황. 자 여기 럴커가 없는 게 크네요. 여기 럴커가 4기 5기 이 정도 있었으면 플레이그 붙여놨어요. 그래도 뭔가 희망적일 텐데. 자 그리고 레이스도 어느 정도 피해를 주긴 했습니다만은 잘 왔어요. 생각보다 또 일찍 접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자 지금 난투국이죠? 그렇죠. 플레이그. 자 올파벳 그리고 올 파이어맨. 야 파이어맨 여덟 열 마리. 어 뜨거워요. 예. 그리고 레이스 일부 디파일러까지 구워주고 있는 파이어맨. 야 근데 이게 결국은 김성현이 잡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잡고 있어서. 예, 아직 추가 확장이 예. 없는 김성대 선수. 그러니까 김성대 선수가 아예 투회 처리라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뒤가 없어요. 뭔가 이걸로 계속 뭔가 그 테란의 어떤 피해를 줘야 되고 그 경력을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언더풋과. 야 언더풋과. 어 근데 징하게 물고 들어져요. 야 근데 예, 또 데미지 레이스 몇 개가 이렇게 잡는 드론이 예, 김성대에겐 정말 큽니다. 아, 예. 자 45까지 떨어진 인구수 여기서도 국지전 야, 결국은 빠지고 시간 벌고 있는 김성현 예, 선수 결국은 김성현이 잡겠네요. GG! GG 김성현 선수가 김성대 선수의 역골킬에